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에게 업종 안에서 탑픽을 제시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나온 리포트 중에 오늘 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또 업종 내에서도 탑픽을 받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엔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매출 43조 원, 영업이익은 3조 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오는 8년 안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내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죠. 오는 3분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는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655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재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3분기와 4분기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1분기에 단결적 양극재 양산 개시 이후로 수율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율의 경우 연내 안으로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4년부터 비교적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단결적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보다 가파른 실적 개선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하락하고 또 수율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프리미엄 요인이 해당 종목에는 많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또 포스코 퓨처엔이 업종 안에서는 후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장을 짓는 속도를 보면은 에코프로와도 비슷한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 안에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 증권사로부터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57만 원 선으로 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포스코 퓨처엔이죠. 지난 전장에는 마감 현황이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엔 전장에는 조금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3.6% 정도 하락하면서 45만 5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의 상승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46만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양행도 이제 완연한 상승 기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5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의 상승분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1%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부터 회사가 주장해왔던 수익성 개선 기조를 2분기에도 충분히 증명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상반기 매출액만 9,300억 원에 달하면서 매출액 1조 원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의 매출을 예견해봤을 때 1조 원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범위다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약의 성장이라든가 또 고수익성의 채널 판매로 앞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도 9%,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크게 증가하면서 946억 원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식약처로부터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은 랭라자의 보험 급여 결정 시 빠른 매출 상승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목표 주가 상향으로 조정이 됐고요. 72,700원 선 현재 제시해줬습니다. 이달 초에 52주 신고가를 한번 달성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한양행 전장에는 0.97%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2,7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8%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73,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